주요 골자를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 텐데, 이 QM6 후속 모델이 그랜드 오스트랄이 아니다. 중국 지리 자동차의 싱위의 싱위의 L이라는 L이라는. 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의 신차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죠. 2020년 3월,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XM3 출시 이후에 신차가 없어요. 그리고 QM6랑 SM6. 요거는 2016년도에 나온 차를 지금 몇 년째 살짝살짝 바꾸면서 지금 계속 팔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클리오나 캡처 뭐 이런 걸 수입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수입하는 차도 그 르노 조에, 전기차, 그 다음에 르노 마스터, 요렇게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뭔가 나아질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오토. 그래서 여기저기서 뭐 이런 거 나온다 저런 거 나온다 하면서 QM6 후속 모델 요거를 요 차, 요 르노 오스트랄, 그랜드 오스트랄 뭐 요런 얘기들을 많이 돌고 있는데, 아 이거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노 코멘트, 노 코멘트. 그렇다고 제가 뭐 아무것도 안 들고 오겠습니까? 예, 뭐더센거 들고 왔어요. 예? QM6 후속이 그랜드 오스트랄이다. 요런 얘기를 완전히 씹어먹어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이렇게 할 만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고 왔어요. 드링 주요 골자를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 텐데, 이 QM6 후속 모델이 그랜드 오스트랄이 아니다. 중국 지리 자동차의 싱위의 싱위의 L이라는 L이라는. 차입니다. 싱위의 L. 아, 요거, 이게, 제가 이거 뭐, 이거 꿈 얘기, 이거 개꿈 얘기, 이걸 하고 나서도 이게 찜찜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요즘에 중국이 막이 동계올림픽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말을 하고도 이게 찜찜하고 막 이렇게 좀막 불편하고 막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지택이 그냥 뭐 헛소리 하는구나.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보셔도 돼요. 예. 제가 요즘에 좀막좀 정신도 좀 그러고 막 약간 좀 헷가닥하고 막좀 그래요. 며칠 전에 제가 진짜로 잠깐 헷가닥 했었죠. 그리고 막 제가 정신 못 차리고 막또막 실수하고 막 이러니까 저희 뭐 독자분께서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료 받으러 한번 와라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단을 받았는데 심각한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정신병자가 됐어요. 저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 하시면서 뭐 아틀라스 증후군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뭐 번아웃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알약 3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먹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자, 일단 르노 삼성 자동차에는 올해에는 별다른 신차가 없습니다. 연식 변경 같은 걸 하면서 상품성을 조금씩 보완해가면서 버텨야 하는 한 해예요. 유럽에서 만든 르노 차를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것들, 뭐 이런 것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유럽도 뭐 코로나나 이제 반도체 부족 같은 걸로 인해서 생산 라인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게다가 유럽에서 이렇게 수입하는 것도 우리나라 이 소비자 취향이나 이렇게 좀잘안 맞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르노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그렇게 막쫙 팔리진 않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해도 올해는 그렇게 갔고, 내년에는 XM3 하이브리드가 출시될 예정이에요. 지금도 XM3 하이브리드를 부산 공장에서 만들어서 수출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량의 절반이 넘는 게 하이브리드로 수출된다고 하니까 뭐 하이브리드가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고, 요거를 빨리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요게 좀 시간이 걸리나 봐요. 유럽 물량부터 먼저 이렇게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를 빨리 하려고 했는데 반도체 부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XM3 하이브리드는 두 종류예요. 1.6L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가 두 개가 붙은 거, 이런 풀 하이브리드가 있고, 1.3L 엔진에 간단한 전기 모터가 이렇게 붙어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풀 하이브리드 1.6L에 전기 모터 두개 붙은 게 조금 특이한 방식이에요. 1.2kW시 전기 배터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하이브리드 치고는 좀 배터리 용량이 큰 거고, 전기 모터도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게 뒷바퀴에 붙어 있어요. 앞바퀴는 1.6L 가솔린 엔진으로 전륜구동으로 가고, 하이브리드는 다 뒷바퀴, 전기모터는 뒷바퀴에 붙어서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앞바퀴 뒷바퀴로 전기모터 엔진이 나뉘어져 있는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이두 종류의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년 중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투입하겠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좀 좋아하게 좀 만지고 우리나라 형식 승인에 딱 맞춰서 이렇게 좀 만져서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4년에 새로운 친환경 차를 부산 공장에서 만들어 내놓는다는 건데, 자, 여기서 지리 자동차와 르노 삼성 자동차의 협업 소식을 이제 말씀드려야죠. 요거 뭐다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작년 8월 초부터 이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지난 1월에 최종 합의된 내용인데, 지리 자동차와 르노 삼성 자동차가 함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지리 자동차 그룹이 갖고 있는 CMA 플랫폼, 뭐 이걸로 볼보 XC40, 뭐 C40 리차지, 그리고 폴스타 2, 그리고 링크앤코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었던 플랫폼인데, 요 CMA 플랫폼 기반의 하이브리드 차를 2024년부터 르노 삼성 부산 공장에서 만들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예요. 여기서 기술적인 거는 대부분 지리 자동차 쪽 담당이고, 르노 삼성 자동차는 디자인을 맡는 걸로 이렇게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가장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데 그 차 뭐냐? 어? 2024년부터 부산 공장에서 만들 그 차 그 뭐냐 그게? 요거 아 요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꿈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시간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리 자동차와 르노 삼성 자동차가 힘을 합치겠다고 얘기 나온 게 작년 8월 그리고 지난달에 최종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지난 몇 달 동안 뭐 악수하고 미팅하고 뭐 실사조사 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조율하고 뭐 협의하고 뭐 막 이랬겠죠. 그리고 지난달에 최종 합의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착수가 된다는 건데 부산 공장에서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딱 2년 만에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따져보면은 2년 만에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완전 신차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활발하게 돌아가는 회사도 완전 신차를 2년 안에 만들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첫 손을 잡은 회사이기 때문에 2년 안에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이거는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부분 변경.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손발이 딱딱 맞으면은 그 이후에 이제 또 완전 신차도 만들고 뭐 이러지 처음부터 완전 신차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실 부분 변경으로 뭔가 좀 손발 맞춰보는 게 안전하긴 하죠. 자 그러면 2024년부터 부산 공장에서 만들 차 요거는 완전 신차는 아니고 부분 변경 모델이다. 그리고 CMA 플랫폼 기반이다. 그러니까 지금 팔고 있는 CMA 플랫폼의 어떤 차를 부분 변경을 해서 2024년도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CMA 플랫폼으로 만든 차를 이렇게 쫙 보고 요 중에 하나 있고 아니야. CMA 플랫폼으로 만든 차들이 상당히 많긴 하죠. 예, 볼보 XC40부터가 이제 일단 CMA 플랫폼인데 요거 예, 그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딱딱 하면은 잘 팔릴까? QM5 정도 될려나? 예, 그리고 링크앤코도 여러 차가 이제 CMA 플랫폼인데 요 볼보나 링크앤코나 다 유럽 취향의 차죠. 근데 유럽 취향의 차는 일단 제외시켜두고 보는 게 좋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프랑스 르노가 소유한 차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차들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거면 르노에 있는 차들 가지고선 이렇게 만져가지고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게 잘 안 통했었잖아요. 토션 빔이고 막 유럽의 그 딱딱한 서스펜션 세팅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됐었잖아요. 그리고 유럽 차들 보면 좀 크기가 좀 작고 뭐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차 큰 거 좋아하고 승차감 좋은 거 좋아하고 이런 거에 잘 안 맞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보랑 링크앤코 거는 조금 이제 좀 내려놓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CMA 플랫폼으로도 만든 게 뭔가 했더니 지리라는 브랜드로 CMA 플랫폼으로 만든 게 이제 최근에 두 대가 나왔더라고요. 2019년에 나온 지리 식류에 그리고 몇 달 전에 나온 지리 식류에 L 이렇게 두 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식류에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이름이에요. 네, 식류에 근데 뭐 중국어 같은데 이 CMA 플랫폼으로 만든 이 두 차를 보니까 이게 뭐 XM3에 무슨 형제가 하나 될 것 같고 약간 뭐 QM6가 하나 이렇게 보일 것 같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이게? 엔진을 보니까 1.5리터 3기통 가솔린 이게 기본이고요. 2리터 4기통 뭐 이런 것도 있고 1.5리터 엔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습니다. 요 파워트레인이 대부분 다 볼보랑 어느 정도 겹치는 구성이에요. 볼보 XC40 요 유럽에는 1.5리터 토버 3기통짜리 요거 유럽엔 팔고 있거든요. T2 엔진이라고 해서 팔고 있었어요. 이게 왜 1600cc가 아니고 1500cc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이 1500cc 배기량으로 만든 차들 보면요 대부분 중국 시장 겨냥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배기량별로 이 자동차 소비세를 매기는데 이게 배기량 500cc마다 훅훅 올라가요. 배기량 1000cc 이하는 1%, 1500cc까지는 3%, 2000cc까지는 5%, 그 다음에 2000cc 넘어가면서부터는 훅훅 올라가가지고 4000cc 넘어가면은 차 가격의 40%가 소비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차들이 그냥 대중들이 많이 타는 차들은 대부분 1500cc 이하로 만들어요. 그리고 조금 좀 큰 차다 그러면 2000cc까지 만드는 겁니다. 1600cc는 없어요. 1600cc는 애매하잖아요. 중국 내에서 지리 식류에와 지리 식류에 L 요 차의 이제 중국 내 평가를 보니까 이게 볼보와 링크앤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던 이런 실력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짙게 들어가 있다. 지리 브랜드이긴 하지만 그냥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 수준으로 만들었다. 뭐 요런 평가들이 많아요. 요 차가 대충 그냥 저는 요 차일 거다라고 그냥 뭐 요 차일 거라고 제가 꿈에서 이렇게 해서요. 하여튼 요거에 이제 친환경 모델이라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어요. 1.5리터 3기통 엔진 기반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게 15.5kW 배터리를 넣어서 전기 모터만으로 80km 정도를 달릴 수 있는 뭐 요런 건데 요거 뭐 XC40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요 1.5리터 기반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유럽에서 파는 게 있거든요. 요거랑 이제 뭐 비슷한데 변속기가 이거는 7단 듀얼 클러치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 지리 자동차 거는 볼보의 XC
GS40은 8단 자동변속기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붙어 있는데, 변속기는 조금 다른데, 대충 뭐 답은 아니죠. 이게 뭐 정답은 아니고 그냥 꿈 얘기인데, 대충 뭐 답은 보이시죠? 2024년부터 부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차의 그 친환경 파워트레인은 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이 기반이 된 뭐 하이브리드 기술로 이렇게 조금 바꿔서 나오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1.5L 3기통 엔진이 좀 이제 우리나라 이미지에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1.6L 4기통 엔진 기반으로 요 하이브리드 기술을 붙여서 뭐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뭐 2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맞게 좀 뭔가를 좀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차 중에 어떤 차를 기본으로 2024년부터 부산 공장에서 만들 거냐는 건데, 저는 딱 보면은 시니의 L, 이거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예? 딱 보면은 약간 볼보 XC90 같은 그런 약간 그런 스타일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을 뭐가 앞뒷 모습 바꾸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이거 르노 뭐 꽤 될 것 같아요. 뭐 QM6 아니면 뭐 QM7이 돼도 될 것 같아. 일단 크기가 상당히 괜찮아요. 크기가 커요. 이게 QM6보다도 크고요. 그리고 볼보 XC60보다도 커요. 기아 스포티지보다도 크고 산타페보다 살짝 작습니다. 산타페보다 1.5cm가 짧아요. 요만큼 짧아. 그리고 폭이랑 높이는 비슷하고, 휠베이스는 오히려 8cm가 더 길어요. 딱 보면은 산타페 크기 정도 나올 텐데, 요거에다가 뭐 이렇게 QM6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은 이게 QM6가 아니라 QM7이라고 해서 QM6의 위로 이거 같이 팔아도 될 정도로 뭔가 느낌은 괜찮아요. 근데 뭐 이거 제가 지금 중국차 요거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고 있지만, 하여튼 요즘에 막 이렇게 동계올림픽 그거 왜 중국이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 벌써부터 나도 이거 뭐 얘기하면서도 막 씁쓸합니다. 이게 뭐 기분이 그렇게 뭐 말끔하진 않아. 근데 지금 르노 삼성 자동차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기에는, 기존에는 닛산 베이스로 뭔가를 계속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르노 베이스로 뭔가를 만들었고, QM6랑 SM6, XM3 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글로벌리하게 뭔가 여기서도 생산하고 저기서도 생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걸쳐진 모델을 만들던 회사거든요. 근데 유럽의 르노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들여왔더니 우리나라에서 토션빔이라고 그러고 뭐 안 팔리고 뭐 좁다 그러고 안 팔리고 뭐 이러니까 닛산을 다시 뭐 이렇게 하자니 닛산이랑 르노 관계가 지금 되게 안 좋아. 그렇게 해서 한 게 이제 지리자동차랑 이렇게 된 건데, 차는 괜찮을 것 같아요. 차는 뭐 CMA 플랫폼, 이것도 입증된 플랫폼이고, 그리고 지리자동차가 링크앤코 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볼보에 그렇게 뒤지지 않는 수준의 만듦새라든가 이런 거는 저도 실제로 그 해외 모터쇼 가서 링크앤코 만듦새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현대기아보다 좋습니다. 그 요런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만든 차라고 하니 이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동계올림픽 그거 어떡할 거야 니네. 쇼트트랙 그 이상 판정한 거 어떡할 거야 그거 니네들. 어? 해도 좀 말도 안 돼. 어제 금연을 땄잖아요. 그래도 안 따는 게 이상하지. 그거보다 너무 월등한 실력인데 사실 제가 우리나라 선수들이랑 딴 나라 선수들이랑 좀 기량 차이나 이런 게 그 경기력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안 따는 게 이상하지고, 결승도 올려보내면 자꾸 딸 것 같으니까 그냥 다 이렇게 막 실격 처리하고 막 뭐 다 그러는 거야. 막 눈에 보여. 이 새끼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식류에나 식류의 L, 요거 토션빔 아니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MA 플랫폼 자체가 토션빔이 아니에요. CMA 플랫폼이 아닌 볼보 XC60이나 XC90은 이렇게 탄스프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록타이트에서 공급하는 이 판스프링으로 되어 있는데, CMA 플랫폼이 들어간 XC40은 또 코일스프링의 멀티링크예요. 그러니까 뭐 서스펜션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자, 하여튼 식류의 L, 요걸로 뭐 QM6가 되던 QM7이 됐던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요 식류의 이 쿠페형 SUV 요것도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이게 옆에 좀 이렇게 면의 전개나 이런 게 좀 과한 이런 디자인이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 뭐 요런 것도 조금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 했는데, 하여튼 요 실루엣은 괜찮아요. 요거 실루엣은 아주 날렵하게 나왔는데, 요거 좀 앞뒤 바꾸고 뭐 옆도 좀 바꾸고 뭐 해가지고 좀 바꿔서 XM5 정도 해가지고 하면은 요것도 좀 얘기 될 것 같기도 하고요. XM3, XM5, QM6, QM7 뭐 이거 다 해가지고 라인업 쫙 이렇게 있으면은 얼마나 좋아. 자, 마지막으로 르노 삼성자동차의 요 회사 이름 얘기인데, 요 이름 중에 삼성이라는 요거, 삼성 요거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몇 달 안 남았어요. 2022년 8월부로 삼성이랑 계약한 게 다 끝나요. 삼성도 빼야 되고, 이 타원 로고 있잖아요. 타원에 SAM, SUNG 써진 거 파란색 타원, 요것도 못 씁니다. 근데 SM6나 QM6에 들어간 태풍 로고, 요거는 쓸 수 있어요. 요거는 르노가 인수할 때 요 태풍 로고까지 같이 이렇게 인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XM6나 QM6에 들어가는 태풍 로고는 계속 쓴다고 하고, 그리고 회사 이름은 바꿔야 되잖아요.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삼성 빼고 르노 자동차? 그러면은 프랑스 르노랑 헷갈리잖아.
르노 코리아? 그러면 무슨 수입차 회사 같잖아. 아예 그냥 태풍 자동차 이래도 될 거야. 태풍 로고잖아. 태풍 자동차. SM6. 아유 안 좋구나 좀 이름이.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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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오토.